소금을 찬양하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헌법기념감사일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무한 감사하며 찬양드리고 영광 돌려주시길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여 잘 알려지 못하고 그만 외인에게 짓밟히고 말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땅은 있었는데 나라와 주권을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여 주셔서 현재 경제 부흥을 일으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선대 열사들과 애국 청년들이 조국의 해방을 위하여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며 애국에 대한 충정을 잃은 마음으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조국의 해방을 이루는데 그들의 희생을 기억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령으로 인하여 뜻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그 충정을 잃은 마음으로 어떤 위세라도 견주어 주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또한 님들의 희생도 헛되지 않도록 주님의 안에서 승리하도록 주님을 의지하며 따르기를 원합니다. 광복 78주년을 맞이하여 대한민국은 세계 속에서도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셨고 또 영적으로 강력한 나라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는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또한 모든 민족과 열방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 기르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이번에 파리고립대 선교사를 파송하여 강력하게 복음을 전파했었는데 그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올림픽이 끝났습니다. 우리나라 올림픽 관계자들은 금메달 5개나 6개를 기준하여 승리가 13회를 기획했었는데 그런데 오히려 금메달 13개를 수확하여 종합화를 탄생했습니다. 우리 신앙들은 높은 순위에 들어간 것도 좋겠지만 우리는 기도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국가의 위상이 거룩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교만한 유럽인들과 무슬림들이 들끓는 위험 속에서 맡겨진 복음 전파 사명을 잘 감당하고 돌아오게 하셨음을 감사하며 영광 돌려옵나이다. 오늘날 유럽과 아프리카 또는 세계 모든 나라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가 필요한 곳에서는 국가 안보가 필요한 것을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식량이 부족한 품질을 잃는 국가에는 농업 생산과 기술까지 지원하여 경제 회복을 위하여 또한 공산품과 생산기술을 지원하고 신앙과 함께 동반하여 진입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광복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사드리며 영광 돌려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광복의 기념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끝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세세토록 이 땅에서 임행기를 임하여 주기를 원하고 소망하며 특별히 우리 보수단 기업에 아픔이 많습니다. 이 아픔을 씻어주시고 눈물도 씻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저희들이 깨닫게 도와주셔서 다시는 이런 아픔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또 영광 찬양 존귀 받을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신앙 바꿔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라 어린 양이신 자녀로 그와 함께 신앙한 사는 주님인데 그의 이마에는 어린 양이신과 그와 함께 있는 주님이 있더라. 내가 앞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소리가 것 같고 큰 무대 소리가 것 같은데 내가 같은 소리는 공부하는 자들이 그 공부를 하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자 79주년 광복절입니다. 나의 조국 대한민국이 해방을 맞이한 지 79년 이 땅이 하나님의 진노로 일본에 넘겨져 36년 그 긴 시간을 학대를 받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징계였던 줄로 깨닫습니다. 그 징계가 어디까지, 언제까지 그러던 저희들 하나님의 시간이 차서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일본이 일방적으로 이 나라를 협박하여 말과 글, 이름까지도 빼앗겨 그 억울함으로 일본의 부당함에 맞서서 세계에 땅이 있는 곳이라면 달려가서 일본에 우리를 침략했다고 그렇게 눈물 어린 호소를 해온 이 민족 독립운동의 눈물을 흘려온 이 민족에게 36대 하나님의 징계가 찾으자 일본이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겼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진노로 메소포타미아에 팔려 그들의 합정에 시달리다 울부짖으니 사사를 세워 학대하는 그들을 물리치게 하사 선민을 구해 주셨던 하나님 당신이셨지요. 조상들의 고통을 알지 못하는 우세가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진노로 이방 나라에 팔려 심한 학대를 견디지 못해 울부짖으니 사사를 일으켜 징계의 시간을 거두어 선민을 구해 주셨던 하나님 당신이지요. 당신이 한국에 눈을 돌리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되도록 14명의 사사를 세워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신 하나님 그 은혜로 대한민국 이 땅에도 사사들을 일으키셨으니 그들이 바로 독립운동가들입니다. 오늘 나는 이른 아침에 날마다 좋은 이름들을 불러옵니다. 유관순 아무래도 유관순이 첫자리에 와야 하지요. 안 그리고 안중근 안창호, 윤봉길, 이봉찬, 이유사, 여운영 저의 기억이 짧아 일일이 이름을 대지 못하니 죄송한데 교회에도 존귀한 이름들을 주셨습니다. 하여 길선주 주지철, 신석구,
신용식 손정도 유여대 그리고 이상철 안희숙 남궁호 이름만으로도 저의 가슴을 떠올리게 합니다. 인생 막대기로 사용된 이방의 나라를 그들로 말미암아 선민이 후원에 이르렀듯이 일제의 학정을 인생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이 땅 곳곳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36년의 시간 동안에 교회는 바로 대한민국이었고 예배에서의 찬송가는 애국가였습니다. 일본은 빼앗으려 했지만 하나님은 빼앗기지 않게 하셨습니다. 거리에서 태극기를 보지 못하던 아이들 36대를 태극기를 보지 못했으니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도 못하겠죠. 도리어 자연스럽지도 않은 띄엄띄엄의 일본 말을 하는 것으로 자랑스럽게 여기던 아이들 그 모습을 보는 어른들은 석을 두다 못해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들 중에서 행여라도 우리 아이들이 내 나라의 깃발을 잊을까 한가운데 태극을 그리고 가벼운 네 개의 괴 건곤강 이를 그리면서 대한의 사람임을 잊지 말라고 했던 교회들이 동네마다 있었습니다. 오늘 나는 태극기를 그릴 줄 아는가 자신들의 위대했던 조상 여호수아가 죽은 뒤로 여호수아가 함께 지내던 이들이 또 죽은 뒤로 그 후손들은 하나님께 관심을 갖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알려주지도 않았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지만 나는 오늘 이 땅의 독립을 얻어내려고 자신의 몸을 바친 이들을 기억해 내립니다. 일제의 36년 동안에 일본 경찰의 시찰 대상이 되어 자기의 집에도 한밤이 되어서야 도정놈처럼 다인을 다녀가야 했던 6,242명 이들을 기억하려 합니다. 요시찰이라는 딱지가 붙어있던 때 이들 하나님은 그 이름들에 대하여 오래 참아주시는 줄 압니다. 6,242명 어찌 이들을 잊어서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물러가며 일본 경찰이 작성했던 사찰 인물의 명단 카드가 7만 5천 명이나 되었지요. 바로 조국 해방의 씨앗으로 심겨졌으니 오늘 그들을 찾아내고 싶습니다. 저에게만은 그들을 찾아낸다면 꼭 물을 겁니다. 당신에게 대한민국은 무엇입니까? 네.
그리고 나라와 평안과 복음 통일을 위해서는 합동 정통 총회장 되시는 백창준 목사님, 세계 선교와 전쟁 종식을 위해서는 예사 총회 총회장 박종일 목사님 여기 순서대로 나오면서 여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시간은 한국 감사와 작별금지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죄는 무대하신 능력이 많으시며 그 죄가 무궁하시거든 79년 전 이 나라의 권한과 시련과 아픔 역사 가운데서도 이 민족들을 군대 이상 이 민족들을 해방의 기쁨을 허락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일제 압제 속에서 이 땅을 빼앗기고 어두운 역사가 된 것은 주님의 말씀을 뜻대로 살지 못하였고 사리사리의 눈이 어두웠으며 온 백성들과 위정자들의 한 마음으로 뜻을 합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일제 압제 속에서 주권도 인권도 모든 꿈도 소망도 다 사라졌습니다. 젊은 자들은 종알바지로 끌려갔었고 많은 믿음의 성경과 믿음의 선배들은 피를 흘리며 싸웠으나 또한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이 나라가 어둠 가운데 있었고 이 나라가 진정 주의 뜻을 바르게 펼치지 못했던 한 이유를 통하여서 이 나라가 참으로 유린당하고 자유가 억압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였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백성들 이 나라를 사랑하시사 이 민족의 아픔을 아시고 외면치 않으시고 말미암아 이 나라가 어두운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밝은 곳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현재까지 이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통치하에 아버지가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깨어나고 인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더욱더 믿는 모든 지체 지체가 이제는 어둠의 권세 앞에 억압당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모든 자녀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들로 말미암아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참으로 근심과 염려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 하면서도 우리의 사리사욕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아집과 고집을 통하여 진정한 해방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든 심령 속에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욱 깨어나게 하시고 이제는 믿는 지체의 모든 자녀들이 진정한 해방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운행하신 뜻을 따라 진정한 한국의 기념의 역사를 기억하게 해주시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예전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진행됐고 앞으로도 살아 우리에게는 역사심이 진행될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믿는 모든 자녀들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삶 속에서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전능하신 주님, 이 나라 아버지 자매금지법에 대한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많은 어둠의 권세가 일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소수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의하에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하나님의 진리의 창조 역사를 거역하는 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세력들이 아버지와 기승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차별금지법을 통과하는 많은 나라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이 땅만큼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통치하시고 부르신 이 나라를 사랑하시사 지켜주시고 이제는 어떤 차별금지법도 다 폐지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보관적인 차별금지법이 이제는 다 소멸되게 알려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경외하며 의지하는 삶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하에 이 나라가 통치되게 알려주시고 성경의 두루마리로 이 나라를 덮어주셔서 진정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뜻을 바르게 실천해 갈 수 있는 이 민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므로 모든 순서 순서마다 주님의 놀라신 임재와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라의 평안과 모든 풍요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이승만 대통령으로 건국하게 해주시고 또 기도함으로 국회가 열어지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보험이 전파되어져 이제 하나님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을 통해서 경제를 안정시키고 세워가셨던 하나님, 나라가 위기가 될 때마다 나라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은 평안으로 이 나라를 지켜주셨사오니 이제도 힘들고 어렵고 또 아버지 여러가지 많은 사정을 위해서 나라가 많이 힘들어가는 이때 하나님 보고만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 성령의 인도하심의 손길,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평안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라의 평안은 기도에 있고 나라의 평안은 하나님에게 있고 나라의 평안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있는 줄 믿사오니 이 나라가 주의 은혜로 아버지 평안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는 분명한 날에 아버지 있는 힘든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동포들의 눈물 어린 목숨을 다하는 기도와 또한 아버지 남한의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아버지 방법이 아니라 이제는 통일을 이루는 통일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또 통일을 기념할 수 있는 나라를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으로 통일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에서 복음이 올라가서 아버지 동포들의 동포들을 어루만지고 그들의 눈물을 기억하며 또한 그들과 함께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이 땅에 통일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에게 응답되어지면 하나님은 속히 역사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은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아버지 이스라엘의 통일을 이스라엘의 귀환을 주었던 하나님, 이 나라도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 아버지 평안과 안정뿐만 아니라 통일을 이루는 귀한 아버지 기도와 간구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시간 있을 때마다 모여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계 선교와 전쟁 중심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평화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이 평화를 허락해 주시고 화평으로 심는 자, 화평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지심을 받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류에게 죄악의 담을 풀어주시고 주님의 구원하심이 넘치는 거룩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에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많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세계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하는 자들을 잃는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질병을 낳는 자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쟁 중에 있다 할지라도 사랑의 이 치유의 손길이 있기를 원합니다. 끊이지 않는 치료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질병이 있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랑으로 넘치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복음으로 변화받는 은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종식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변화시켜 주셔서 전쟁이 종식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가 온 지구촌에 넘쳐서 한 가족이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강건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과 같은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구속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흔적을 받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구속의 은혜를 주시고 생명으로 더하여 주시고 온 지구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스리는 이 지구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삶 속
Thank you.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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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내스도 목사님 몸찬양하는 데만 일중하셔 가지고 제 설교를 적당히 들을까 걱정이 돼요. 안 돼요. 내가 여기서 사진을 다 찍었어요. 얼마나 몰두하시는지, 야 설교 시간에 저렇게 몰두하면 얼마나 은혜가 넘칠까. 설교하는 사람들이 잘 알아야 되겠죠. 제가 오늘 설교하는데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별로 재미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저주, 전쟁, 화, 진노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오늘은 시온산에서 하나님께 찬양한 14만 4천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느 산이라고요? 시온산. 네? 시온산. 시온산이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 시온산이 어디죠? 거기요. 맞아요. 거기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이 시온산입니다. 그게 산으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성전산이라고도 하고 시온산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그 산에 이제 예수님이 거기에 나타나신 것처럼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설교하기 전에 제 간증을 먼저 간단하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 간증은 제가 저희 교회 사람 사업을 했고 그 다음에 부흥회 가면 꼭 한 번씩은 해요. 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 찬양에 대해서 내가 너무 깨달은 바가 커서 찬양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달아서 제가 간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1974년경 같아요. 제가 청신 2학년 때입니다. 전도사제. 그럴 때 이제 기도에 미쳐가지고 어느 산이든지 어디든지 가서 기도하려고 애를 쓰는데 한 번은 내 친구 노보목 전도사님하고 기도하러 가자. 그래가지고 하늘산에 갔어요. 하늘산에 갔더니 거기에 겨울이라서 목사님들 세 분이 오신 걸 봤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분이 없었고 그래서 그 세 분이 계신 곳에 전도사 우리 두 분을 한 방에 넣었어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있는데 한 번은 거기에서 김기수 목사님이라는 분, 대신총회 총회장 하셨던 분입니다. 그 목사님이 우리 보고 오늘 밤에는 우리 함께 가서 기도하자. 그래서 함께 가서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기도문이 그때는 조금 방에 하나 산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다섯 명이 찬송하기 시작했어요. 찬송하는데 저는 청신당했기 때문에 박수 치는 걸 싫어했어요. 그리고 또 찬송을 경건하게, 정중하게,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지 난장판처럼 박수 치면서 뛰면서 하는 건 싫어한다. 그래서 저를 좀 무척 싫어했어요. 근데 거기에 모인 다섯 분들이 그 중에서 나만 빼고 박수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할 수 없이 거기서 이방이 되기 싫어서 박수 쳤어요. 쳤는데 그 박수 치는 소리에 저는 좀 귀가 아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찬송이 끝날 줄 알았는데 찬송이 끝나지 않아요. 1절 부르고 4절 부르고 4절 부르다가 3절 부르고 그러다가 후렴 부르다가 또 1절 부르고 이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박수는 더 빨라지잖아요. 그냥 정신이 없어서 제가 아이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다 또 한 가지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다. 그래서 무릎 꿇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시간 동안 무릎 꿇었으니 무릎이 견딜 수가 있겠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편안하게 그냥 앉았습니다. 박수 치는 제 손바닥이 너무 빨개졌어요. 그리고 목은 너무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한 시간 동안 큰 소리를 찬송을 하다 보니까 목이 맥혀요. 그래서 도저히 찬송 못하겠다. 찬송을 이런 식으로 하면 난 안 하겠다. 그만두자 하고 가만히 눈만 감고 편안히 앉아 있었어요. 찬송 부르기 쉬운 거예요. 도저히 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입도 나서버리지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만 있었어요. 그런데 제 귀에 지금 이렇게 찬송 부르시는데 그 다섯 분이 나만 빼고 네 분이 열심히 부르는 소리가 내 귀에 아주 작은 소리를 들려요. 세미한 소리. 귀를 기울여야 들을 수 있는 소리가 들려요. 그렇게 소리가 작아졌어요. 그리고 세계에서부터 들려오는 거예요. 들려오더니 그게 점점 커요. 그 소리가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 찬송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내 고막이 견딜 수 없을 만큼 큰 소리로 내 귀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꼬꾸라진 말을 했어요. 마치 기차 시골에 가면 기차 소리 그렇죠? 근데 기차 소리가 저 멀리서부터 오면 제가 역 가까이 한 신입길 역 가까이 살았거든요. 근데 가까이 가서 들으면 치켜 하다가 점점 가까이 오면 더 큰 소리로 치켜 하다가 그 다음에 더 큰 소리로 앞을 지나갈 때 어떻게 지나갑니까? 쇠! 지나가요. 근데 그때 그 운전하시는 기사가 이 빵! 하고 기적을 울리는 거예요. 그런 소리처럼 내 귀에 고막에 들렸어요. 그래서 도저히 제가 견딜 수가 없어서 쓰려고 했어요. 그런데 내 입에서 나오는 첫 번째 소리가 하나님 죄인 용서하여 주옵소서. 왜? 내가 앞으로 나가서 찬송의 리더가 되어야 되는데, 예배 드리는데 리더가 되어야 되는데, 목사가 되려면 리더가 되어야 되는데, 리더가 될 사람이 찬송 부르기 싫어했습니다. 하나님께 기쁘게 찬양하기 싫어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싫어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내가 한 시간 동안을 해결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은요, 어떨 것 같아요? 하나 꼬꼬라지니까 신나지 않아요. 더 박수가 난리예요. 그런 다음에 제가 다시 일어나가지고 저도 막 찬송하면서 기뻐했어요. 찬양하는데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찬송이 너무 즐거워. 그후서부터 찬송 부르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목적 하에서 하다 보니까 너무 감격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찬송을 소홀히 부르는 목사님들 보면 경멸해요. 목사가 저분이 그렇게 찬송 부르기 싫으면 목사 그만 둬라 하는 식으로 저는 싫어해요. 말은 안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찬송 부르러 왔습니다. 찬송 드리러 왔습니다.
하나님께 마음껏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시온산에서 보는 것이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증오에 기록된 거 목사님들이니까 잘 아실 거예요. 헬라어. 자, 첫 번째 1절에 보면 가에돈이라는 말은 내가 보았다 하는 말이에요. 내가 보았다. 그 다음에 2절에 가면 첫 번째 보면 가에우사가 있어요. 가에우사. 내가 들었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뭘 했다고요? 보았다. 내가 보았다. 두 번째는 뭐하고요? 들었다. 이 두 가지 가지고 제가 오늘 설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가의 에이돈의 말씀에 보면 그 다음 세 번째 단어가 있어요. 1절에 가의 에이돈, 아이돈, 이두 그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봐라 하는 말이에요. 감탄사예요. 너무 좋아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너무 황홀해가지고, 너무 나 혼자 보기엔 너무 아까워서 아이고! 그 말을 한국 번역할 때는 보라는 말로 번역하는데 하는 경우가 있고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걸 제가 성경에서 찾아봤어요. 근데 여기에는 우리말 성경에도 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번역을 잘 해줬다 하고 저는 감사했어요. 근데 여기에 가이드라는 말이 있는데 그 다음에 뭐 때문에 그렇게 감격스러웠느냐 하는 거예요. 뭘 봤기에? 뭘 봤습니까?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For our union as was added to Oros Sion. 시온산에 누가 서 계시다고요? 어린 양이 섭시다. 어린 양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 네. 잘 통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어린 양이 섭시를 왔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지난주에 제가 요한의 교회, 우리 교회에서 어린 양을 본 그 사도 요한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몇 년 만에 예수님을 봤을까 하는 것을 질문했어요. 몇 년 만에 봤을까요? 지금 예수님 봤어요. 몇 년 만이죠? 예, 몰라요. 왜? 내가 사도 요한이 아니니까.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가 주후 95년 내지 96년경이에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똑같은 나이였다면 지금 95세, 96세가 됐을 거예요. 그보다 더 많은 일지도 있어요. 그런데 30세 때 예수님을 만났다가 그 다음 95년도에 만났으니까 몇 년 만에 만난 거예요? 하늘을 승천하시고 난 후에 65년 만에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보고 싶었는데 매일 보고 매일 같이 식사하고 매일 같이 잠자다가 그냥 후 가버리고 나시고 후에 65년 만에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사도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봐라! 주님이다.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이 어디서 있느냐? 시온산에서. 그걸 보고 감탄을, 감격스러워. 여러분,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나타나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외치겠습니까? 하나, 둘, 셋 하면 다 같이 외쳐보세요. 하나, 둘, 셋! 할렐루야 밖에 안 나와. 주여! 오랜만입니다. 여러분들은 감격.
감격스러울 거예요. 뛸 듯이 감격스러울 거예요. 여기서 앉아 계실 수가 없을 거예요. 뛰면서 여기 있는 거랑 모두 다 함께 모일 겁니다. 그래서 주님 곁으로 모여서 주님 추도하면서 뭐 얼마나 신나겠어요. 지금 사도이라는 그 심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또 본 것이 있어요. 두 번째 본 것이 뭐고 아니면 그 다음에 카이라는 말 둘째 단에 보면 카이메타우프 에카톤이라는 말이 있어요. 에카톤이라는 말은 백, 그 다음에 테사라콘타는 몇? 거기서 맞죠? 테사라콘타는 월 몇이라고요? 40. 그 다음에 테사레스는 4. 그 다음에 킬리아레스. 킬리아레스 몇? 1000이라는 거예요. 공세계라는 거예요. 야, 여러분 한번 계산 좀 해보세요.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 헤가톤. 그 다음에 테사라콘타. 더하면 몇 개예요? 140. 그 다음에 테사레스는 4하면 144. 거기다가 1000.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144. 예? 1144.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 뭐라고 번역했어요? 비싼한 사자. 왜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144에다가 동그라미 몇 개요? 3개. 3개 거기다 넣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 사람들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14만 4천 명이 왜 이 예수님과 함께 서 있을까?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어요. 그리고 그게 14만 4천 몇 명이나 될까? 제일 악한 이단 중에 하나가 이만희예요. 네. 이만희는 몇 명만 돈 받는다고 하죠? 14만 4천. 어떻게 하세요? 거기 가서 들었어요? 우리 다름이 있어요. 14만 4천만 돈 받기 때문에 빨리 우리에게 와라. 근데 14만 4천이 지금 넘었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수정해야 돼요. 수정해야 돼요. 이 성경 말씀을 수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해요. 14만 4천. 144. 144는 어떻게 해서 144일까? 어떻게 해서요? 이걸 찾을 길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 안 가져오셨으니까.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뭐 받은 자가요? 인침받은 자가 14만 4천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4만 4천이 어떻게 해서 됐느냐 그것을 이제 5절서부터 7장 5절서부터 쭉 얘기해요. 다 읽을 수는 없고 거기에 열두 지파가 나와요. 몇 지파요? 열두 지파. 열두 지파에 한 지파당 만 2천 명씩 1만 2천 명 1만 2천 명 그게 다 첫째 지파, 둘째, 셋째, 넷째, 열두까지 다 1만 2천. 1만 2천에서 그 1만 2천을 열둘로 도하니까 얼마요? 10만 4천. 10만 4천. 그 당시에는 곱하기가 몰랐어요. 곱하기는 언제부터 생긴지 아세요? 19세기 이후부터 생겼어요. 그 자리를 몰랐어요. 근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계산했을까? 12 곱하기 12일까? 그럼 12
더하기 12 더하기 12 더하기 12 더하기 12번 거기다 12,000 해서 144,000이 됐다. 거기서 중요한 건 뭐고 하니? 12라는 숫자예요. 12는 무슨 숫자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몇이에요? 12제자. 선택받은 자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지파가 몇이에요? 몇 지파요? 12지파. 그러면 제가 질문할게요. 나중에 12지파였는데 요셉 지파를 몇으로 나눴어요? 둘로 나눴어요. 에브라임과 브라스. 그럼 몇 지파요? 13지파. 혼돈이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열둘이라고만 생각해요. 우리도 열둘인 줄 알고 있어요. 열둘로 생각해요. 왜 12라는 숫자가 선택받은 자라는 숫자예요. 그래서 12, 12,000, 12,000, 그것은 21자, 요한계시 21자에 가면 12,000, 144 규빗, 144만, 14만 4천, 모두가 12 더하기, 12 더하기, 12 더하기. 그 말은 다 선택받은 자만 그 성에 들어간다. 선택받은 자만 그 시온성에 예수님과 함께 서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선택받았습니까? 선택받은 사람만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어요. 그걸 강조해 주신 거예요. 그 숫자가 14만 4천이 아니라 선택받은 모든 자의 수를 의미하는 말씀이 14만 4천. 144에다 동그라미 몇 개요? 3개. 무한히 얼마든지 더 가할 수 있는 숫자라는 걸 증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14만 4천이 거기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또 한 가지 놀란 게 있어요. 자, 여러분 세 번째 줄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줄에는 아쿠사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쿠사이 도 오뇽마 아우토 카이 도 오뇽마 도 파트로스 아우토 그의 아버지의 이름 그의 이름 그것을 에쿠사이라는 말은 가진 자다. 여러분은 누구의 이름을 가졌습니까? 누구의 이름을 갖고 사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걸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진 자. 그걸 가진 자들이 그리고 그 이름이 이마에 기록되어 있다고 베그람 베논이라고 써 붙여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갖지 않았으면 시온산에 올라갈 수 없어요. 시온산에 올라갈 수 있는 선택받은 자는 오직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만이 가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본 것 말씀드렸으니까 들은 것으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자, 들은 것 두 2절에 있어요. 에쿠사라는 말이 있어요. 에쿠사라는 말. 근데 무슨 무엇을 들었느냐? 자, 첫째 줄에 보면 에쿠사 보네 에쿠토 우라노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다. 그런데 제가 빨간색으로 칠한 단어가 몇 개인가 한번 보세요. 똑같은 단어. 예, 호수. 호수란 단어인데 하나 둘 셋. 3절 또 밑에 있어요. 몇 개요? 네 개요. 그 소리가 어떤 소리 같았느냐 하는 소리예요. 그 소리가 어떤 소리 같았느냐. 자, 포레 보다 더 볼론이라는 이 말은 많은 물소리 같은 소리.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카이 호스 포레 브로넨스 메갈레
내가 내 일을 큰 우레서 큰 우레서 들려. 그러니까 물소리 듣고 우레소리 듣고 했단 말이 아니고 물소리도 하고 뭣도 하고 우레소리도 하고. 그런데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보면 I have born an F-star라고 했어요. 그 소리보다 다른 소리가 있어요. 다른 소리 같아요. 그게 무슨 소리냐? 그게 세 번째 호스, 네 번째 줄에요. 카더론도 이게 우리가 말하는 우리말 우리 번역의 거울고라고 했어요. 영어를 하프라고 해요. 근데 이것을 이스라엘 악기 보면은 이렇게 항아리 같은 곳에다가 줄을 매다는 것이 있어요. 그걸 줄을 튕겨서 내는 소리예요. 그것을 치는 사람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서 그걸 치는지 그 소리가 무슨 소리만큼 컸다고요? 큰 물소리. 큰 물소리야. 큰 물소리야. 그런데 그것을 다시 가만히 들으니까 3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가히 아르시엔이라고 했어요. 그들이 노래하고 있구나. 그들이 노래한다는 거예요. 무슨 노래? 호수 오뎀 카인의 새 노래를 하고 있다.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노래. 그러니까 도저히 내가 평생 한 번도 들어본 노래가 아닌 새 노래를 그들이 부르고 있다. 그런데 그것을 셋째 딴에 가보면은 우데이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건 무슨 말인고 하니 도저히 그건 이 사람 누구도 배울 수 없는 소리. 그리고 그 소리는 그 다음에 넷째 딴은 내가 있는데 에이메하이라고 있는데 14만 4천 명만 부를 수 있는 노래.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중요한 단어가 뭔가 하니 셋째 단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셋째 단에 카요데이스 에드나 더 마데이 마데이란 말이 있어요. 마데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이런 말이에요. 제가 이게 그 단어 하나가 여섯 가지를 의미해 주기 때문에 제가 적어왔어요. 첫 번째는 마레이 모아니 익숙해진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경험하다. 세 번째는 알게 하다. 네 번째는 이해하다. 다섯 번째는 가르치다. 가르쳐서 배웠다 하는 말이고 여섯 번째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그리스 사람들의 신으로부터 배웠다. 그러니까 이건 14만 4천이 부른 노래는 아무도 못 불러요. 오직 누가 가르쳐 주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그 다음 단어 또 한 단어가 있어요. 제일 마지막 밑에 보면 빨간 글씨로 쓴 글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에그라스 메노이. 에그라스 메노이는 뭐예요? 시장에서 사업한다는 단어예요. 시장에서 사업한다. 그런데 이 말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구속이라는 말을 써놨어요. 구속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업한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구속이? 이런 말도 하고 구원이라는 말도 하고 구출이라는 말도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가 죄의 노예, 사탄의 노예. 거기에서 예수님이 그걸 사왔다. 그게 뭐예요? 구속.
그걸 아고라, 아고라라고 합니다. 시장에서 사왔다. 사탄한테서 사왔다. 사탄에서 사왔다는 거예요. 나요. 마귀 본체에 속했는데, 내가 노예인데, 거기 마귀의 노예인데, 거기서 나를 사다가 누구한테 드렸어요? 하나님한테. 그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구출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구속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전혀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찬송 부르는 그 찬송, 이런 찬송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구출 받지 못한 사람은 그 은혜를 몰라요.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찬송할 수 있어요. 아멘. 오늘 그 사람이 1등할 수 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 은혜 감사해서 기뻐서 즐거워서 나를 이렇게 노예에서 자유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한 사람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게 감사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기에 모이게 해주셨습니다. 찬양하는 자리에 영광 돌리는 자리에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 드리는 자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참여한 것 복입니다. 이 복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기쁨을 주옵소서. 평안을 주옵소서. 감사를 주옵소서. 뛸 듯이 기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시간은 우리 감사 찬송 550장 부르시면서 부르시고 난 후에 동원 찬양 찬양 사역자 민재현 선교사님 본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본 기도는 섬기고 서기 되시는 백종훈 목사님 나오셔서 본 기도까지 하시겠습니다. 550장입니다. 2절까지만 하겠습니다. 민재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국회 찬양대회를 하는 가운데 드립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로 하고 몸과 마음을 정결한 마음으로 드리기를 수고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크던 짓던 하나님 아버지 받으시옵시고 우리 몸과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입술을 크게 열어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평생에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생명을 위해서 찬양하게 하옵소서. 그래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사랑이신 증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이 시간이 헛된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억이 남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찬양 순서순서마다 부를 텐데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여 주시고 참여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기에 앉아 예배하는 자들에게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생애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45주년 창립 감사 예배와 그리고 우리 입으로 이렇게 국제 찬양대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먼저 올려드리고요. 이를 위하여 수고하신 우리 법인 사장님과 대표장님과 우리 한기고 임원들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임원적으로 기도해주시면서 협력해주신 우리 교단과 단체 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이렇게 어려운 와중에도 오셔서 이렇게 순서를 맡아주신 분들 일일이 호명하지 않아도 먼저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기 우리 이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서 게스트로 오신 찬양 사역자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크게 복 내려 주실 것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그 식사는 이 주변이 오늘 그 8.15 행사를 치르고 해놨더니 쉬는 날이어가지고 식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체에서 식사를 할 수가 없고 이 주변에도 또 그래서 뭘 할까 생각하다가 햄버거로 준비를 했어요. 가장 맛있는 곳에서 햄버거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햄버거하고 우유, 콜라 뭐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 중에서 이렇게 맛있는 것들 골라서 딱 30분만 그 햄버거를 나누는 순간부터 30분 동안 식사를 끝내고 바로 찬양대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맛있게 드시고 끝까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찬양대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인사와 축도는 법인 이사님 박순주 목사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전국에서 이렇게 8.15 광복절을 하는 것은 우리 한국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날로서 일본의 식민지배로부터 벗어난 독립을 쟁취하는 날입니다. 다 아시죠? 네. 우리가 이날을 기념함으로써 우리 한국인들은 그 과거의 아픔과 희생을 기억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향한 열을 하겠습니다. 사실 광복절은 이렇게 단순한 과거의 기념일을 넘어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으며 한국인에게 민족적 자부심과 정체성을 다시금 되새기는 그런 날입니다. 특히 우리 그 젊은 세대들에게 한국의 역사를 배우고 국민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성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사실 조국의 자유와 국립박을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던져서 했던 그 선열들을 우리가 좀 제대로 알고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분들을 제대로 알고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국가의 정체성과 계속성,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8.15 광복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 목사님들과 성도님께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면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조국의 해방을 기억하면서 세계 유일의 분단국인 이 나라에 다시는 전쟁이 없고 침략을 당하지 않는 그런 평화로운 통일 대한민국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특별히 대결 상태인 이 남북한에 천문학적인 군사비가 인류 평화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남북한이 경제하는 그 100만 대군들이 세계의 선교사로 쓰임 받을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희망의 노래를 부릅시다. 우리 바다를 덮음과 같이 이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덮을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며 부흥의 노래를 부르갑시다. 통일조국이 세계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승리의 노래를 부릅시다.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회원 목사님들과 동참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 그리고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이 민족의 부족함이 전혀 없는 이날에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전하겠습니다. 이제는 길이 어디며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 동력사 내게 충만 인도하시는, 특별히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을 머리머리 이어 그들이 속하는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 머리머리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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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아멘.